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내부 장식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이에요. 네, 물론 이는 인테리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풍수적인 것을 묻는 것이겠죠. 여러분 집안에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두면 모든 하는 일들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나가는 그런 집안이 될까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동양학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집이라는 것도 하나의 작은 자연이고요. 또한 작은 의미의 균형입니다. 항상 어떤 것이든 이 균형이 틀어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이 균형이 깨어지기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풍수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죠. 네, 맞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곳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 집의 균형 과연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 사이의 균형입니다. 집안에는 방과 거실, 현관과 주방, 안방이 있습니다. 물론 창문도 있겠고 벽도 있겠지만 이는 공간의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이는 오행학적으로 토행의 의미를 가진 곳이며 집안의 중심입니다. 집안의 가장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토행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네, 집안의 화목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집안의 안정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곳은 절대 휑하거나 텅 비어있는 느낌이 나지 말아야 하겠죠. 이곳이 휑하거나 텅 비어있다는 것은 가족 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넣을 때 꽉 찬 느낌,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하여 좁대 넓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 이곳에는 어떠한 것도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이곳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항상 심플한 느낌이 나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은 절대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재물운이 만들어지는 그곳입니다. 하여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해두셔야 하고요. 그 동선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해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화장실입니다. 현대의 화장실은 욕실의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있죠. 하여 이 화장실은 위치나 방향보다는 편리함입니다. 누가 언제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여 집안의 화장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화장실 내부의 환기가 이 화장실에서는 키포인트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입니다. 이 집안이 부자가 될 집안이냐, 그렇지 못할 집안이냐를 가르는 풍수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항상 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방들 역시 여성이 사용하는 방이 얼마나 안락한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집안 방들 가운데 반드시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은 네 측에 있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연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은 외측이어야 하겠죠. 간혹 침대의 머리 방향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대 주택 구조에서는 차라리 이 침대의 머리 방향보다는 이 침대에 주무시는 두 부부의 위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항상 아내는 벽 쪽에, 남편은 바깥쪽 문 쪽에 주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죠. 네, 이 가족들이 서로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이 균형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서로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식은 또 자식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역할이 아닌 일에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는 것, 이거 역시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도와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공동의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물건들의 균형입니다. 이 물건들의 균형에는 오행적인 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인 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행적인 균형입니다. 이 오행은 쉽게 생각하여 목화토금수라는 다섯 가지로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접하고 기초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웬만한 풍수 전문가들도요, 그 균형을 판단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이러니까요, 일반인들이 이 균형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하여 심리적인 균형으로 이 균형을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이고요. 이는 나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느끼는 것이고요. 또 이 무의식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풍수학을 이 무의식을 통제하는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선 편하게 거실을 꾸며놓으시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치우시거나 바꾸십시오. 이렇게 안방, 화장실, 거실, 주방 생활을 해나가시면서요, 불편하시거나 눈에 거슬리는 것 있으시면 하나 둘 치우시거나 바꾸십시오.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 가정의 오행적인 균형은 맞아갈 것이고요. 이로 인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분들 모두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주체는 나와 우리 가족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풍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어느 한순간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일정 기간 이상 쓰면서 보면서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생활하시면서 눈에 거슬리시거나 하나씩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불편하다고 말하시는 것을 고쳐나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풍수 인테리어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를 심리적인 가정 풍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풍수 수정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풍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요, 보편적인 것들만 말할 뿐이고요, 완벽한 여러분들만의 것을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분들 역시 여러분이고 여러분들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은 풍수적으로도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고 끔찍하신 것들은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늘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셔서 모든 행복과 번영, 사랑을 다 누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저는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